S-E-O-N-E-Y. 너랑 브이로그. What up, gang? BHCOSY 쉿!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상쾌하게 시작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 눈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난시가 되게 심해가지고 시력이 0.1, 0.2거든요? 아니 0.1, 0.2인데 안경을 쓰면 1.1.0, 0.9까지는 가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저는 안경을 안 쓰고 다녀요. 근데 이게 맨날 찡그리고 다니까 눈이 작아 보였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한 3일차, 4일차 됐는데 눈이 되게 커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맞냐? 저번에 눈이 이렇게 커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해라! 또 있네, 이씨. 엄마! 아이씨. 아, 나와! 너게 떼고 싶어? 맥도날드 갈까? 아, 나오시라고요. 아, 쟤네 또 왔네, 이씨. 아씨. 야, 야, 남의 집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아저씨, 가시라고요. 제발, 가시라고요. 아저씨, 조용하세요. 집으로 가라고, 네 집으로 가라고. 이 새끼야. 해볼래? 해보자, 해보자. 야, 톡.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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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Oh, yo, come on. 너 지금 간식 갖고 왔어, 여기. 님 건 없고요. 너 그때 찐득이 있는데 어디 봐봐. 찐득이 있어 없어? 저 관종님 저리 가시라고요. 네 거 아니라고요. 귀여워. 천천히 먹어. 취한다. 찐득이 없지? 찐득이 떼줄래 했더만. 손 얼지 뭐. 누리야 맛있어? 근데 맛있지? 진짜 입에 살살 녹지? 오빤 강남스타일. 사건은 내게 아아아이 내 짝날 아아아이. 제가 오늘 너무 오늘 후리한 남친룩 입고 왔나요? 아, 이거 벗을게요. 아, 이거 입으니까 너무 잘생겨 보여가지고 쏘리 쏘리 쏘리. 약간 좀 착각했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할 때가 왔어요. 예, 제가 먹는 김치 바로 이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It's a tiger. 아침 파이어 타이거. 이거 보세요. 야! 36년간 김치 그리고 매운 거밖에 안 먹었어요. 제 데이터로 제가 이거 실비김치 하나 냈는데 이 실비김치 말고 샘플인데 제가 너무 맛있어 다 먹었어요. 이게 불범 매운 김치. 이게 실비김치인데 이게 굉장히 간편한 통에 먹기 좋게 썰어놨거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만큼만 먹을게요. 이만큼만. 자, 능욕을 하고. 아, 저 죽인다. 불범 김치 못 참치.
제가 잘 먹는데 이거는 일단 넣어놓을게요. 이거 제가 컨디션 좋을 때 먹고. 아, 시중에 파는 김치랑 이거 비교가 안 돼. 자, 여기 밥 위에 올려놓고, 아, 밥을 푼 뒤 입안에 칙칙칙. 너무 맛있어. 근데 되게 유행이었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어떤 그 오묘한 수법으로 나로 하여금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헷갈리게 해서 바뀌는 거. 저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그냥 지나가다가 바람을 맞았어요. 예? 바람 맞은 게 죄입니까? 알리시라는 바람이 그냥 나한테 불어서 내가 마음에 들어왔다고요. 근데 알리 좋아한다면 안 돼요? 우신방 전부 다 블랙핑크예요. 좌신방 반반 나눠서 유진스 알리시야. 근데 댓글에 마랑 다놀드임? 아니 이거하고 뭐 다놀드고 이거하고 오픈월드고 이거하고 롯데월드고 알바랜드면 세상 복잡하고 짱난 어떻게 살아요? 나는 노빠꾸가 아니라 내가 옳다 생각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그냥 내냥 통해요. 근데 저는요 아일랜드님이랑 뭐 그분들이 솔직히 나 아는 것도 싫어! 나 몰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신 창피한 게 아니야. 아니에요! 아시죠? 저를 잘 몰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에 매그네틱 챌린지 같은 걸 했었는데, 아니 그런 걸 보면요, 아, 상처 입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차단해 주시고, 아, 저를 안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아니 이게,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아니 이번에 막 뭐야 그 키스할래 그 키스왕. 다음 거 하겠습니다. 키스해도 돼? 여러분들 브이로그를 전후 다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는 거 흉내낸 거. 내가 여러분 흉내냈는데 왜 내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 죽고 싶어! 근데 그 챌린지가 저를 너무 몰상식한 놈과 변태 미친놈으로 만들어놔서 제가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제가 락 버전을 준비했거든요. 준비되셨어요? 네. 소리 좀 하나 줄이세요. 아, 원, 투, 쓰리, 포. 야! 아, 빼기네! 락앤롤. 야! 너 내가!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 유진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번에 하우스히트? 하우스히트가 뭐 자꾸 하우스히트 들어보라고 하시는데 내가 한번 들어본 거라고 했거든요. 별로입니다. 아니 안 됩니까? 아 저도 취향이 있고 쪼가 있는데 유진스 좋은 노래 많잖아요. 그래서 You're my hype boy. You're my hype boy. 아 이거 좋아해요. 전 쇼츠도 만들었어요. 매번 불러요 쿠키. 근데 하우스윗은 별로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진정한 팬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좋으면 끝까지 빱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한들 제 마음에 들어오셨으면 임차인 보호법으로 제 가슴 속에서 저는 가슴 올려요. 얼른 들어와. 헤이 여론 들어와. 근데 이제 아니다 싶으면 똑똑이에요. 똑똑 블랙핑크는 계세요. 똑똑 앨범 내세요. 똑똑 하우스이 별로야! 저희 잠깐 상담받고 가신 분이 계셔요. 그 뭐야 블랙핑크 후계자 브루. 이름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모르는데 그 노래 있잖아요. 제기차기 S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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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T!
아, 흥이 나긴 하는데 이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이상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언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급하셔도 돼요. 예? 아, 단호도 할게요. 아, 한테 할게요. 예. 아이들 화이팅. 삼겹살 뭐 어때? 콜라보다 더 안 좋아서 다이어트 최악인 것은? 답이 뭔지 알아요? 마늘이랍니다, 마늘. 무슨 말인지 알아. 아, 대충 뭐 성분 보고 뭐 같이 뭐 삼겹살 기름이랑 섞여가지고 뭐 구워 먹거나 튀겨 먹으면 뭐 칼로리가 높다 뭐다 하겠는데. 아, 오케이! 아, 비린님! 아, 재밌어 지네! 저는 무서운 게 이 얘기 듣고, 그래, 어쩐지 삼겹살 조금 먹었는데 마늘을 먹어도 내가 살쪘구나. 다음부터 마늘 먹지 말아야지. 마늘 때문에 살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저게 마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님들이 2인분, 3인분, 4인분 양공기, 두공기, 세공기 밥을 시켜가면서 비벼 먹고 굉장히나 비벼 하고 골라 마시고 맥주 마시고 많이 먹어서 그래요! 가스라이팅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게 특히 자기 합리화를 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회도 나가봤잖아요. 운동 중요해요. 운동 중요한데 실제로 몸은요 다이어트예요. 식단이라고, 식단. 그냥 마늘 때문에 뭐 비만이니 또 여성분들은 운동하면 뭐 다리가 굵어지느니 승모근이 나오니 이런 거 다 믿지 마시고! 님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내가 좋으면 내가 하는 거야! 마늘 왜! 상추위에 깻잎, 삼겹살 3점! 된장! 고추 2개! 구운 마늘 하나! 생마늘 하나! 오른손에 가스를 그냥! 자, 여성분들 착석 잘 들으세요. 여성분들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제 실물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실물을 운운하는데 이번에 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로데오 가면 여성분들이 합숙하자고 저에게 따로 와서 말씀드리고 소주는 안 하시죠? 뭐 물어보시고 저희랑 술 한잔 해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어딜 못 가요. 오는 28일 금요일, 29 토요일, 30 일요일 서울 더 현대 팝업에서, 예,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 김치남으로서 진짜 맛있는 김치 가져왔어요. 대신 이 불법 매운 김치는요 쌍남자, 그리고 매운 거 드셔본 사람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명해요. 이거 진짜 라면을 먹으면 죽는데 제가 다이어트에다가 지금 못 먹고 있지만 나중에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나오는 정보 보시고 오시면 김치뿐만 아니라 사은품을 엄청 많이 드릴 겁니다. 한정판 리얼터치 포토카드, 진짜 귀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그 손잡이 뭐야? 어? 핸드폰. 그리고 헤일메리 모자, 하의, 그리고 상의. 구매하는 모든 분들에게 증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이번에 꼭 와서 여러분 즐기시고 저랑 와서 사진도 찍으시고. 자,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elcome to my world. 나 김치 만들었어 이제 너도 먹어봐. 왼쪽 김치는 실비김치, 오른쪽 그냥 김치. 니가 상남자면 이걸로, 이건 하남자용. 맛있는 김치 만들어왔어. 먹어, 매워요, 맛있어, 두 개 사요. 나를 잊어줘, 김치만 사줘요. 나를 먹어줘, 나는, 그래 나는 김치남, 난 김치남. 너도 나도 같이 김치남 되자. 같이 김치남. 나는 난 김치나 행복해. 너무 매워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죠. 김치 먹어봐. 나는 그래 나는 안 매워. 넌 맵잖아. 그래도 오늘 내 김치 잡숴봐. 제발 제발 잡숴.